시흥시 정학역 인근 개발 문제를 두고 주민들이 석 달째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LH가 일방적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는데요. 오늘 민원 1번지를 통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유재산 경탈하는 시흥시장 임병택과 국회의원 조정식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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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난 주민들이 매주 시청과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정학역 인근에 그린벨트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인데 30년 전 비싸게 주고 산 땅을 헐값에 넘기게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30년 동안 장기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 땅인데 계속 역세권 개발 제한국으로 묶어서 풀어주지 않았거든요. 이곳은 지주들이 소유한 부지입니다. 정학역에서 불과 5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아 사실상 금사라기 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5년 전 시흥시와 LH는 이 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인근 주민들은 환영했습니다. 오랫동안 땅이 놀려지고 있어서 지역에 도움이 안 됐는데 이제라도 이곳에 상권을 조성하면 정학역 일대가 지역의 중심 시가지로 거듭나지 않겠냐는 거였습니다. 이 같은 LH의 개발 소식에 땅 주인들은 소유한 토지의 65%를 LH에 기부 체납하기로 하고 나머지 35%는 다른 땅으로 보상받는 환지를 요구해왔습니다. 자신들의 결정을 인근 주민들도 크게 반겼다는 게 토지주들의 설명입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왜냐하면 자기 같으면 이렇게 그렇게 비싼 땅을 주지 않을 거다. 그런데 기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니 이 땅은 지주들에게 상업지로 줘야 된다라고 주민들이 말했습니다. 이 상권을 개발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시흥시도 좋고 지역 주민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기부 체납을 50% 이상을 해서 시흥시가 원하는 대로 주민과 함께 개발하자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LH는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한다며 부지를 전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땅 주인들은 수용한다고 하면 사실상 땅을 헐값에 넘기라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변이 한 2-3천만 원 가는데 똑같은 평지입니다. 도시계획선으로 인해서 구분됐을 뿐인데 3천만 원 가는 땅을 2-300도 안 주고 강제 소용을 하겠다는 거니까 우리 지주들은 극력 반대를 합니다. 땅 주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는 이번 사안은 LH가 결정한 것이고 모든 권한도 LH에 있다며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는 게 당연히 안 좋죠. 국가에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이걸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거니와. 토지주들은 재산이 걸린 문제인 만큼 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십 년 묵혀둔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며 분노하고 있는 주민들. 이런 가운데 LH는 올해 안으로 최종 개발 방식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어서 갈등은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